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 월동을 위해서 수목보호제인 카바론을 뿌려주고 카바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정원에는 꼬마 침엽수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농장 대표님이 보내주신 것도 있고 제가 삽목한 침엽수들도 있습니다. 침엽수들을 키우며 전정을 해서 삽목을 하고 그 삽목한 꼬마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노라면 힐링이 절로 됩니다. 작년엔 부직포를 씌워 월동을 했는데 올해는 편하게 동해 방지용 카바론만 뿌려주고 월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나무들도 있는데 테스트용으로 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곳이지요. 저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다른 분들이 안심하고 식물들 월동을 시킬 테니 카바론만 뿌려주고 월동을 해보겠습니다. 카바론은 양초 원료인 천연 파라핀으로 만들어져서 농작물에 뿌려주고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더군요. 농작물에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원에 샤인머스켓 포도나무와 루비로망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깜빡하고 뿌려주질 못했네요. 내일은 포도나무에도 뿌려주어야겠습니다. 카바론을 뿌려주면 나무의 기공을 막아주어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 사이 건한 풍으로 식물들이 힘들어할 때 매우 좋으며 추운 겨울 비닐 한 겹 씌워진 것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안 뿌려주면 정원 나무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생명나무 농장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할인 중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에 생명나무 대표님 전화번호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전화번호와 사이트 주소 메모해 두겠습니다. 카바론을 식물에 뿌려주면 좋은 점은 병에 나와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카바론은 수목 이식이나 수송할 때 수분 증산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식 시 강전정 및 잎 제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가뭄 등 기타 건조 피해가 우려될 시에 뿌려주면 좋고 겨울철 수목 동해 방지에 좋으며 골프장 잔디에 서리가 맺히거나 서리 피해를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카바론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수목 이식이나 수송 시에는 100배에서 200배 희석해서 쓰고 동해 및 한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배 희석하며 가뭄 및 건조의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도 100배 희석하는 것이 좋으며 잔디의 이슬 맺힘 방지를 위해서도 100배 희석해서 씁니다. 제가 구입한 카바론은 500ml로 두 마리인 40L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지만 계산하기도 편하고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두 마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엔 한 말짜리용 분무기가 없고 반말인 10리터짜리 분무기만 있어서 4분의 1인 125ml를 희석해서 뿌려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설프라에 뿌려주었는데요. 잎에 막을 씌우기 위해서 아주 많이 뿌려주었습니다. 많이 뿌려주어도 해가 없다고 하니 골고루 뿌려주는 게 좋겠지요. 잎이 부드러운 블루바드엔 더 많이 꼼꼼하게 뿌려주었습니다.
수록 매력 덩어리인 블루바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라기도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지요. 꼬마 골드콘이나 꼬마 옐로우봉에도 아주 많이 뿌려주었는데요. 밤벨츠 블루는 작년에도 잘 견뎠는데 좋다고 하니 많이 뿌려주었습니다. 다 뿌려주고 나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들에게 겨울옷을 입혀주었으니 식집사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작은 침엽수 군단들, 퍼플 히더와 라인골드, 골든 투팩, 미스터 볼링볼, 스노우 화이트, 테디, 황금 눈향 머더로더 모두들 무사히 월동을 하고 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옐로봉 뒤쪽엔 여름에 전정하고 삽목한 작은 레드로빈 홍가시 나무가 있는데 겨울에 잘 견뎌주면 좋겠습니다. 카바론을 듬뿍 뿌렸는데 레드로빈 홍가시 나무 전지하며 다시 한번 뿌려주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작은 침엽수로는 스노우 화이트와 퍼플 히더가 있습니다. 스노우 화이트는 작년 겨울에도 이 상태 그대로 월동을 했습니다. 아주 기특하지요. 이 구역에는 측백 종류들이 있습니다. 골든 투팩, 미러잼, 골든 글로버, 리틀 자이언트가 있고 탑 포인트와 퍼플 히더, 그리고 발화된 향나무도 자라고 있지요. 모두들 추위에 강해서 작년에도 옷 입히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월동했습니다. 북서풍 바람만 비닐로 막아주었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블루 엔젤도 내원성이 좋으니 끄떡없이 겨울을 나겠지만 병충해를 예방한다고 하니 듬뿍 뿌려주었고 가운데 엘루디와 반벨츠 블루도 내한성이 좋아 작년엔 월동을 했지만 역시 듬뿍 꼬마 골드콘과 블루바드, 옐로우봉 퍼플 히더에도 듬뿍 뿌려주었습니다. 혹시 수목들 동해가 걱정되시나요? 생명나무 농장 스마트 스토어 방문해보세요. 10리터짜리도 있으니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현재 할인 중이니 얼른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해 방지에 좋은 수목 보호제 카바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처럼 정원에서 나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